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 최근 들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각 지구의 마스터 플랜을 선정한 데 이어 사전 청약제 도입도 발표했는데요. 과천시는 모든 과정에 당사자인 과천시가 빠져 있다며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3기 신도시 개발이 추진 중인 과천시 과천동 일대입니다. 155만 제곱미터 면적에 7천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으로 정부는 계획 발표 당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새로운 개발 모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기 신도시 계획이 나온 지 1년 5개월. 지금까지 추진 과정만 놓고 보면 당초 정부가 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과천 3기 신도시는 지구단위 계획의 기초가 될 도시건축 통합 계획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공모작 선정까지의 과정에 과천시가 철저히 배제됐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내용적으로 바람직하고 충분히 과천시 입장에서 받아들일 만하고 시민들도 좋아하실 만한 내용이다. 그러면은 그걸 뭐 안 할 이유는 없겠죠. 근데 이제 사실 좀 아쉬움은 있고요. 이런 가운데 3기 신도시 개발은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에 사전 청약제를 도입해 내년에 9천여 세대를 먼저 분양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에 대해 과천시는 과천시와 시민들의 의견을 개발계획에 반영하는 게 먼저라며 정부의 당초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뭐 내용적인 것이라든지 의사결정 구조 방식이라든지 하는 것은 과천시가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과천시가 결정하는 방식의 사업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뭐 국토부 또 뭐 LH에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과천시의회도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과천시가 빠진 과천 신도시 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경기뉴스 이재우입니다.